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노자의 도덕경 세계를 방문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노자 도덕경 제61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1장의 키워드를 대자위하라고 한번 정해 보았습니다. 여기서 대자라는 것은 위대하다는 것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위대하다는 것은 아래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고, 좀 어려워하면은 위대함이란 자신을 낮추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왜 대자위하가 되는지, 왜 위대한 사람은 자신을 낮추는 사람인지, 노자님은 제61장에서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지 저와 함께 같이 따라가 보실까요? 대국자는 하륜이 천하지 교요, 천하지 빈인이라 이렇게 나와 있죠. 큰 나라라는 것은 놈자자는 뭐뭐라는 것 또는 뭐뭐라는 사람의 두 가지 뜻으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큰 나라라는 것은 대국은 이말이죠. 하류와 같다 이 말이죠. 하류는 모든 물이 모여드는 하류와 같다는 거죠. 물도 상류, 위에서 흐르는 물을 상류라고 그러고, 물이 흘러흘러서 바다로 내려가기 직전에 그 바다에 거의 가까이 있는 그런 물을 하류라 그러죠. 그래서 모든 물이 모여드는 하류와 같다. 큰 나라는 대국은 이죠. 만성지국은 이제 옛날 말로 하면은 만성지국이라고 그러죠. 천성지국은 제5의 나라라 그러고, 천자의 나라는 만성지국이다 이 말이죠. 이게 천자의 나라는 모든 물이 즉 천성의 그런 제후의 나라들이 전부 다 모여드는 귀하는 그런 하류와 같다. 하륜이 천하지 교요, 천하의 물이 만나 사귀는 곳이다. 천하의 모든 소국들이 다 만나서 사귀는 곳이다. 또 천하지 빈이냐, 천하의 물을 다 받아들이는 암컷과 갓난이라, 암컷이다 이 말이죠. 뭐가 대국이 그렇다는 거죠. 대국은 천하에 있는 흩어져 있는 모든 소국들이 다 만나서 사귀는 것이고, 또 천하의 물을 천하의 소국을 다 받아들이는 암컷과도 같다 이 말이죠. 암컷은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죠. 보통 그것을 암컷과 수컷 이렇게 암탉 또는 뭐 암컷 닭으로 따지면 그렇죠. 음은 다 받아들인다. 여기서는 이 비는 곧 암컷 빗자는 음을 뜻하는 거기도 하고, 다른 말로 하면 땅을 뜻하기만. 땅은 하늘은 양이죠. 하늘은 양이고, 땅은 음이다. 하늘은 수컷이다. 여기서 수컷 뭐죠? 요건 빈이고, 요거는 수컷. 하늘은 움직이니까 수컷과 같고, 땅은 움직이지 않고 고요한 그런 암컷과 같다. 그래서 여기서 천하지 빈이니라. 천하의 물을 다 받아들이는 암컷이다 이거죠. 뭐 대국은 큰 나라는 이 말이죠. 천자의 나라는 말이죠. 이거는 61장 역시 천자의 제왕이죠. 이 천하를 다 다스리는 제왕은, 즉 천자는 이 말이죠. 대국을 가진 천자는 이 말이죠.
대국을 가진 사람은 이 말이죠. 대국을 전부 다 다스리는 사람은 이걸 사람으로 해석해도 뜻은 다 통합니다. 대국을 천하에 천하를 다 다스리는 천자는 이 말이죠. 모든 천하의 소국들이 모여드는 그런 소국들이 귀하는 그런 하류와 같아요. 하류와 같나니. 그래서 천하의 물이 만나 하류는 천하의 물이 만나 사귀는 곳이요. 사귈 곁자 사귀는 곳이요. 사귀어서 천하의 소국들이 각자 각자 필요한 것을 다른 나라의 어떤 정보를 얻어가지고 자기 나라의 어떤 그런 어떤 당면 과제를 해결하죠. 또한 천하지 비닝이라 천하의 물을 다 받아들이는 암컷과 같다. 그와 같이 천자는 큰 나라를 다스리는 천자는 천하의 소국들을 전부 다 작은 나라들이었던 그런 가려운 곳 또는 막 해결사 노릇을 한다 이 말이죠. 다 그런 것들을 전부 다 받아들이는 그런 것과 같다. 그래서 이 비는 즉 암컷은 즉 대국은 이렇게 천하를 다스리는 천자는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암컷은 항상 고요하게 받아들임으로써 고요함으로써 이긴다 이 말이에요. 수컷을 이긴다. 암컷은 언제나 고요하게 받아들임으로써 수컷을 이기고 이 말이죠. 또 이정승모 되죠. 또 이정위하 즉 대국은 암컷 암컷을 닮은 대국은 이 말이죠. 이정 암컷은 고요히 받아들임으로써 아래가 된다. 즉 고요히 받아들임을 겸양으로 맞춤으로 여긴다. 암컷은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고로 대국은 이하 소국적 취소국하고 그러므로 대국은 큰 나라는 이 말이죠. 소국에게 자신을 낮추는 아래 낮출하자 여기서는 낮춘다라는 뜻으로 써있습니다. 낮출하자 소국에게 자신을 낮추는 그런 겸양 겸손할 겸자 겸양할 겸자 소국에게 자신을 낮추는 겸양의 예로서 외교를 한 적, 외교 정치를 한 적, 소국을 얻는다. 소국의 마음을 얻고, 소국의 존경을 얻는다. 또는 소국의 지지를 얻는다. 또는 소국의 충성을 얻는다. 이렇게도 의역할 수가 있겠습니다. 소국은 이하 대국적 취대국이니라. 이렇게 나와있죠. 작은 나라는 이 말이죠. 여기에서 이 하자도 자기를 낮추는 건데, 여기에서는 공경한다 또는 존경한다 라는 그런 뜻으로 쓰였습니다. 즉 작은 나라는 큰 나라에게 자신을 낮추는 공경의 예로서 공경경자 또는 공경의 예로서 외교를 한 적 또는 외교 정치를 한 적 대국을 얻는다. 대국의 마음을 얻는다. 또는 대국의 지지를 얻는다. 또는 대국의 원조를 얻는다. 여러 가지로 또는 대국의 보살핌을 얻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고로 혹 하이 취하이 하며 혹 하이 취니라. 그러므로 여기서 혹은 어떤 경우 혹자. 혹자는 혹 어떤 사람은 이런 게 아니고 여기서 어떤 경우에는 이렇듯 어떤 경우 혹자로 쓰였습니다. 혹 어떤 경우는 자신을 낮추는 그런 이런 이 대국의 입장에서는 자신을 낮추는 그런 겸양의 예로서 소국을 얻고 취하고 이 말이죠. 소국을 얻고 혹 어떤 경우는 자신을 낮추는 이 낮출하자죠. 자신을 낮추는 그런 공경의 예로서 대국을 얻는다. 대국의 지지를 얻는다. 대국의 보살핌을 얻는다 이 말이죠. 얻는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대국은 말이죠. 큰 나라를 가지고 있는 대국은 말이죠. 또는 대국의 천자는 또 이렇게 의역할 수도 있습니다.
대국을 다스리는 천자는 이 말이죠. 불과 욕, 경, 흉. 여기서 이 가축 축자로 쓰이니까 여기는 기를 흉. 기른다 또는 먹여 살린다 라는 뜻으로 흉. 축자가 아니고요. 흉으로 쓰였습니다. 대국은 불과 욕, 경, 흉인 하고 이 말이죠. 소국은 불과 욕입 사인이니 이렇게 나와있죠. 그러므로 인해서 천하의 대국을 지닌 천자는 대국은 이 말이죠. 대국은 이때는 이는 남을 뜻하죠. 남의 나라, 남의 상대방 소국이죠. 소국을 뜻하는 거죠. 대국은 소국을 요 경자는 여기서 겸한다 또는 여기서는 포용한다. 포용한다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대국은 소국을 포용하고 흉 먹여 살리려 하는데 하고 다르죠. 대국은 소국을 포용하고 먹여 살리려 하는데 불과하다 이 말이죠. 이때 이는 남의 나라 즉 다른 말로 소국이죠. 이 사람일 때는 남이라는 뜻이에요. 남의 나라 타국 이렇게 남의 나라면 대국에 상대되는 소국이죠. 그리고 소국은 불과 욕입 사인이니 요 인자 또한 남의 나라죠. 소국은 대국의 정책에 입 들어가서 대국의 정책에 들어가서 성 대국의 뜻을 섬기려 하는데 불과하다는 거예요. 따라서 두 양자는 이 말이죠. 따라서 이 두 나라는 대국과 소국은 각득기소욕이라 각각 제각기 자기들이 바라는 바를 전부 다 얻게 된다는 거죠. 뭐 함으로써? 하, 위하 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낮춘다 이거예요. 소국도 자기 자신을 겸양의 예로서 대국은 소국에게 겸양의 예로서 자기 자신을 낮춘다 이 말이죠. 이건 어떻게 보면 대국이 소국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과 마찬가지죠. 소국을 가볍게 여기거나 깔보지 않고 소국의 어떤 지지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겸양의 예로서 힘이 어마어마하게 있고 경제력이 어마어마하게 있고 또는 경제력, 군사력 또는 뭐 정보력 어마어마하게 그냥 상세하고 타의 추종을 부려하는 그런 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 소국을 깔보지 않고 있는 그대로 소국을 그야말로 자기하고 거의 동등한 입장으로 대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이 아래로 자신을 낮추어서 대국을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겸양의 예로서 소국을 대하여 외교를 한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소국의 지지를 얻고 소국의 충성을 얻어낸다 이 말이죠. 지를 가진다, 얻어낸다, 얻는다 이 말이죠. 마찬가지로 소국 역시 자기 자신을 낮추는 그런 공경의 예로서 소국은 뭐 정보력도 떨어지고 또는 군사력 또는 경제력도 다 떨어지지만 떨어짐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을 자기 자신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는 거죠. 소국은 자기가 소국이라는 거, 경제력이라든지 군사력이라든지 또는 뭐 정보력 또는 어떤 뭐 인지력 또는 어떤 그런 아이디어 또 머리 있던 이 측면에서 자기는 대국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을 스스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낮추는 그런 공경의 예로서 대국과 외교를 한다. 그로 인해서 대국의 지지를 얻고 대국의 어떤 그런 원조를 얻게 되고 또는 대국의 마음을 얻게 되고 대국의 보살핌을 얻게 된다 이 말이죠. 이와 같이 여기서 노자님이 61장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제8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산성약수다 이걸 한번 더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최상에서는 물과 같다. 이건 어떻게 보면 이 타이틀과 같은 거죠. 수학으로 말하자면 공식과 같아. 공식과 같은 것을 이야기하면서 왜 상승이 약수냐?
물은 온갖 만물에게 이로운 어떤 그런 것을 이로움을 주고 자기 자신을 만물이 다 싫어하는 가장 낮은 데 처한다 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상승약수의 어떤 구체적인 예로서 대국과 소국의 예를 끄집어낸 것 같아요. 61장에서는 그래서 한 번 더 8장의 상승약수와 물과 같이 자기 자신을 낮추어라 이 말이죠. 대자위하, 위대하다는 것은 위대한 사람은 위하, 아래가 되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다. 그래서 참외도대경은 이런 말이 있죠. 뭐, 만인저도 만인성이다. 만 사람에게 머리를 낮게 해서 만인에게 머리를 숙여줄 수 있는 사람이 만인의 먼저 승각자가 된다. 만인 저도 만이었으니까. 참회도제경에서 참회도제경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이 구절을 지금 61장에서 좀 상세하게 풀어가지고 설명해 놨다. 반인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대국을 가진 천자는 이 말이죠. 만인 앞에서 머리를 가장 높은 사람이 머리를 숙일 수 있어야 만인의 우두머리가 먼저 될 수 있고 만인의 어떤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그런 참회 도제경으로는 만인제도 만인선의 뜻이 되고 주역으로 따지면 제15개 15개 지상경계 지상경계 주역의 지상경계를 노자님은 61장에서 이와 같이 풀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지상경계가 어떤 개념은 이와 같이 땅은 8개를 그리면 이게 음입니다. 음이 2개 음이 하나 둘 일요 한 음요 이게 땅을 뜻하는 지 땅이죠. 땅이 위에 올라가 있죠. 그 다음에 산은 이와 같습니다. 양효가 하나 있고 음효가 두 개 있습니다. 요것이 산입니다. 산은 이 땅에서 이 지상에서 산은 지 히말라야 산이 에베레스트 산이 제일 높지 않습니까? 산은 가장 높은 것을 상징하는데 가장 높은 것을 상징하는 것이 산이 땅 밑에, 땅 아래에 있다 이 말이야. 이게 뭐냐면 이게 대지다 이 말이야. 보통 이 땅 위에 이렇게 산이 있는데 이 지상 경계는 땅 아래에 이렇게 산이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진짜 자기 자신은 아주 높은 어떤 하이클라스고 높은 덕을 상덕을 가지고 있고 누구보다도 훌륭한 그런 인품을 가지고 있지만은 남에게 보이기는 땅 아래에 있는 것처럼 평범한 것처럼 자기 자신의 능력을 숨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산 땅 속에 산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이게 겸손하다 겸양한다 이 말이에요. 누구보다도 높은 사람이고 누구보다도 정보력이 뛰어나고 경제력 또는 도달력이 뛰어난 그런 천자의 지위에 있지만 자기 자신을 땅 아래에 숨긴다 이 말이야. 겸손하다 이 말이야. 겸양한다 이 말이야. 자기 자신을 위하 낮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위대한 천자는 자기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죠. 제대로 된 천자는 자기 자신을 낮춰야 된다 이 말이죠. 자기 자신을 낮추지 않고 자기가 천다라고 자기 자신을 높이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이거는 주역에서는 이게 거꾸로 옵니다. 이 산이 이렇게 되죠. 이게 산이죠. 산. 그다음 땅이 밑에 있습니다. 땅 위에 산이 있다. 그럼 땅지 산지하면 산 이게 23개. 64개 가운데 23개의 산지박이라고 해요. 이 산지박계가 되는 거죠. 이 산지박은 이거는 깎다, 깎아내리다, 또는
뭐 벗어난다, 또 무너뜨리다, 떨어진다 이런 뜻이죠. 땅 위에, 이런 땅 위에 도태 같은 산이 이렇게 도태같이 서 있으면 이건 형상이 이 땅이 전부 다 이 도태 같은 이 산이 하나 있죠. 이 양이고 전부 다 음이잖아요. 땅 위에 도태같이 이 산이 이렇게 있으면 결국은 이게 닭은 떨어진다. 또는 깎아 내려 무너진다. 또는 깎아 내려 내려진다. 점점점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게 음계라서 이 전부 다 가운데가 쑥 빗지 않습니까? 저 일본 후지산을 보면은 후지산에서 땅 속에서 이렇게 마그마가 분출돼갖고 여기에 단지 그냥 산 껍데기만 딱 산 껍데기만 있을 뿐이지 산이 너무 허약하고 비장해가지고 어느 순간에 용암이 이 땅을 뚫고 올라오면 이 산은 다 무너지고 없어진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높다. 아무리 천재라 하더라도 대국의 가장 높은 천재라 하더라도 이 자기 스스로 높다 하고 이 산지, 그러니까 산지 밖에가 되면 안 된다. 자기가 높은 지위에 있다 해서 겸양하지 못하고 스스로 잘난 체하고 잘하는 체하고 또는 능력 있는 체하면은 이와 같이 허물어진다. 박자는 깎아 내려진다. 허물어진다. 또 아래로 떨어진다. 이게 이 산지박의 반대계가 지산 경계장입니다. 61장의 대자 위에 하는 대자라는 선 대국을 가진 천자나 대국을 다스리는 천자나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을 낮춰야만이 그 대국이 오래가고 자기 지위가 장구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장구할 수 있고 자기 덕이 이렇게 오래도록 꽃다운 이름이 영원토록 이 지상에 남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거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노자님은. 그래서 대국은 이와 같이 소국을 포용하고 먹여 살리려 하는데 불구하고 소국은 대국의 어떤 그런 정치에 들어가서 그 대국의 뜻을 섬기려 하는데 불구하다.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인해서 대국과 소국은 서로 윈윈한다. 각자 자기가 바라는 바를 전부 다 얻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대자는 위대한 사람은 위대하다는 것을 마땅히 아래가 되어야 된다. 위대한 자는 또는 위대함이라 마땅히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이다. 위대한 사람은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안 그러면 위대함이라 마땅히 자기를 낮추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위대한 사람은 마땅히 아래가 되는 사람이다.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사람, 겸손한 사람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마땅의 자를 빼버리고 제가 61장의 키워드를 대자위하 위대한 사람은 위대함이라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이다. 아래가 되는 것이다. 아까 이야기한 대로 참회의 도제경에서 만인저도 만인선이다. 만인 앞에 고개를 숙일 수 있는 그런 천자가 만인 앞에 고개를 숙일 수 있으면 만인이 어떤 게 된다. 설사 천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대국도 마찬가지죠. 대국을 가진 천자가 뭐 고개를 숙이고 자기 스스로 그런 능력과 정보력과 재력을 다 국방력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겸양의 예로서 소국을 상대하고 그렇게 해서 외교하니까 소국의 마음을 얻어가지고 소국들이 주변의 소국들이 다 지지해 주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소국도 마찬가지죠. 소국 대국 관계없이 전부 다 자기 자신을 낮추고 겸양하고 공경하는 그런 예를 갖춤으로 인해서 지산 경계를 주역의 23세번째 괴인 23은 산지박이죠. 15번째 괴인 지산 경계 그 경계 겸손하다
겸양한 그런 어떤 몸가짐을 가짐으로 해서 대국이든 소국이든 다 각자 자기가 바라는 바를 얻어서 윈윈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나라로 가지고 노자님은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이 대국은 대인이 될 수 있습니다. 덕을 많이 갖춘 대인 또는 소국은 소인, 자기 자신이 이 것에 눈밝은 소인, 어쨌든 간에 대인도 이와 같이 자기 자신을 겸양한 마음을 가짐으로써 소인의 지지도 얻게 되고, 소인 또한 이렇게 자기 자신의 위치를 알아가지고 이와 같이 대인을 존경하는 그런 마음을, 자기 자신을 위하 갖추는 그런 어떤 태도를 취하면은 소인도 이득을 얻게 되고 바라는 바를 얻게 되고 대인 역시도 바라는 바를 다 얻게 될 수 있다. 대국 소국뿐만 아니라 대인 소인도 다 이것을 가능하다 하는 것을 6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번 더 읽고 해석하는 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해석하겠습니다. 큰 나라는 모든 물이 모여드는 하류와 같나니 천하의 물이 만나 사귀는 곳이요 천하의 물을 다 받아들이는 암컷과 같다. 암컷은 즉 대국어니 말이죠. 암컷은 언제나 고요히 받아들임으로써 수컷을 이기고 고요히 받아들임으로써 아래가 된다. 또는 고요히 받아들임을 낮춤으로 여긴다. 겸양으로 여긴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대국은 큰 나라는 소국에게 자신을 낮추는 겸양의 예로서 외교를 하며, 이 말이죠. 외교를 하면 소국을 얻는다. 얻고, 대국은 소국에게 자신을 낮추는 겸양의 예로서 외교를 하면 한즉 소국의 마음을 얻고 소국을 얻고, 소국은 대국에게 자신을 낮추는 공경의 예로서 외교를 한즉 대국의 마음을 얻는다. 대국의 원조를 얻는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는 자신을 낮추는 겸양의 예로서 소국을 얻고, 어떤 경우에는 자신을 낮추는 그런 공경의 예로서 대국의 마음을 얻는다. 이 말이죠. 대국은, 즉, 소국을, 남의 소국, 남의 나라 소국을 포용하고 먹여 살리려 하는 데에 지나지 않고에 불과하고, 또한 소국은 대국의 남의 나라, 이 여인자는 남이니까 남의 나라, 즉 대국의 정책에 들어가서 대국의 뜻을 섬기사자, 섬기려 하는데 불과하다, 지나지 않는다 이 말이죠. 따라서 두 대국 소국, 대국과 소국 두 나라는 각자 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는 겸양의 예와 공경의 예를 갖춤으로써 각자 자기네들이 바라는 바를 얻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대자는 위대한 사람이라는 것은, 위대하다는 것은 위대하니라 마땅히 아래가 되는 것이다. 자신을 낮추는 것이다. 위대한 사람이라, 위대한 천자는 자기 자신을 낮출 줄 아는 사람이다. 그래서 제61장의 전체적인 키워드가 대자위하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61장에 나타난 노자의 말씀처럼 여러분도 자기 자신을 낮추는, 만인 앞에 여러분이 비록 높은 신분이고 높은 경제력을 가지고 아주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더라도 자기 자신을 낮추는 그런 삶을 한번 살아보시면 어떠실런지요.
감사합니다.